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타임머신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종엽이라고 합니다.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Hey, this is 종엽 제. Can you tell us about your new drama, Sisyphus the Myth? 시지프스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그런 미래와 과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삶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미래에서 신의 박 씨가 바꾸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게끔 만들고 싶지 않은 그런 미래를 과거로 넘어와서 바꾸려고 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등장을 하죠. 어떻게 보면 신의 박 씨랑 처음 만나게 되게 되다 보니까. 네, 뭐 그런 거예요. 네.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타임머신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세상이 멸망을 하게 되고 세상이 망하게 돼요. Because of the 타임머신. 그래서 그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신의 박 씨가 그거를 어떻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안에서 저의 캐릭터는, 그리고 저의 롤은 이제 그런 신의 씨를 어떻게 보면 사랑에 빠지고, 그러니까 저 혼자 그러고 이제 그분을 몰래 혹은 뒤에서 묵묵히 좀 이렇게 도와주죠. Another question about Sisyphus. Was the training for your role difficult?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단지 어려운 건 머리 탈색하는 게 제일 어려웠고요. 그거 말고는, 왜냐면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신인이다 보니까 박근혜 씨도 그렇고 조승우 씨도 그렇고 조언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죠. I wanted to ask you about your experience working on the drama Stove League. In Stove League, 캐릭터 유민호는 야구 선수이잖아요. 뭐 특별한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야구에 대해서는 아예 몰랐어가지고요. 야구를 단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야구라는 스포츠에 대해서 아예 몰랐어서 그런지, 일단 캐스팅 되자마자 야구에 대한 배경 그런 지식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투수로서 공을 던져야 하니까 투수에 대한 그런 폼과 이제 공 던지고 그런 몸짓 그런 걸 많이 좀 연습과 공부를 많이 했죠. I have a different type of question, kind of a fun question. Jimmy Shi, what was the last drama that you watched? 그 남자 그 여자의 사랑법인가? 니가 신노 지창욱? I don't know the name of the drama, but 도시남녀 사랑법. What was the last thing you ate? Oh, I just ate the McDonald's. What was the last song you listened to? You guys know the song, the name of the song, Beautiful by Bazzi? When you aren't filming, what do you like to do? 솔직히 예전에는 막 I really like to exercise in my free time, but now I'm just chilling, like chilling at home. That's all. 그냥 다 그러시지 않네요. 쉬는 게 항상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